아, 그 한국 소비자 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. 100개 중 96개 업체 제 각각의 펜션 환불 규정 갖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아예 환불 규정 안내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. 자, 환불 규정 안내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 환불 규정이 아예 안내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그 업체에서 임의로 이건 환불할 때 수수료로 떼야 된다라고 하고 그냥 수수료를 떼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나머지 기본 수수료라 그래가지고 취소할 때는 무조건 일정 부분을 떼이는 형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정말 떼이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준에서 숙박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. 성수기랑 비수기를 반드시 나눠야 되고요. 그리고 성수기 중에 초성수기는 주말일 거 아니에요. 그중에서도 네. 그래서 성수기인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를 할때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당일에 취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80%에서 90%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 그래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당일 취소하면 저희는 못 돌려드립니다. 그냥 떼이는 거예요라고 할때 사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좀 다르게 마련돼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